네, 기타 이런 색깔 보면 저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2018 레스폴 주니어까지 왔네요.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 두통. 생각나죠. 네. 이게 통기타도 옛날에 다 이렇게 지렸지 않았어요? 아주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썬버스트라는 게 어떤 그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다. 예.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뭔가 어떤 그런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에 있던 자개장이라든가 아, 그렇죠. 그런 거뭐 그냥 뭔가 그런 상징 같은 거 있잖아. 이게 고급스럽고 좋은 물건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타에서 있어서는 50~60년대 때 그걸 나타냈던 정체성이 썬버스트였던 것 예. 같아요. 이거 고급스럽지 않아? 신기하지? 이 디자인? 약간 이런 거에서 투톤에서 쓰리톤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데 지금 보면 깁슨의 그 나무 향기 나면서 나면서 썬버스트 이런 디자인 가지고 있고 그 깁슨의 좀 빈티지한 매력을 잘 살리는 그런 이 디자인을 색깔 가지고 좋아요. 있습니다. 이거 참 좋아. 이 뒤에도 더블 커더야 마찬가지로 써 있네요. 깁슨 올리어 깁슨 이즈 굿 이너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게좀 아쉬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더블 커더웨이 때 말씀드렸지만 더블 커더웨이와 레스폴 주니어는 저희가 3년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건속가가 113만 원이었거든요. 건속가가 189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블이 오른 건데 너무 거의. 과하지 않은가? 트레디셔널이랑 뭐 레스폴 뭐 이런 것들 10%씩 오른 거는 뭐그뭐그네뭐 물가 오케이 상승률 뭐뭐 이렇게 그렇다 해야 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칠수 있어도 그리고 옛날 막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막두 배씩 뛰고 이러진 아, 않았잖아요. 그래. 근데 113만 원에서 189만 원이 됐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주니어라는 이 범주를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할인이 적용된 가격은 지금 현재 170만 원입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9cm, 그리고 두께는 44 플러스 2. 2mm. 네, 그래서 총 46mm. 12플랫 뒷두레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름은 주니어인데, 12플랫 뒷두레는 81mm. 오늘 한 기타들 중에서 가장 두껍네요, 내기. 바디 마호가니, 넥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화이트 버튼 머신헤드, 역시나 자일리톨 같이 생긴 아주 앙증맞은 그런 조그만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43.05mm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12인치, 그리고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그리고 629mm 24.7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독이어 피구공이네요. 독일. 네. 지금 다 저기는 그냥 소파였는데 네. 독이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스페셜 모델이고요. 원볼륨 원톤 래퍼라운드 브릿지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짜잔. 저는 쓰기는 가장 가벼운 것 같은데요. 저는 2호, 선생님 4일. 4-1. 제가 아까 여기서 이기면 너무 오늘 3-2인데 이기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1-1 차이 납니다. 선생님은 저는 41일이라고 썼으니까 5 차이 나시는군요. 5차는 예. 또 줬어. 야, 4패했다, 4패. 3.36이요. 네, 3.36. 이거는 참 사운드 들려주기가 참 편해요. 아,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톤을 깎고. 어우, 톤이 잘 먹네요. 심플하네요, 사운드. 더블 커더 얘랑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근데 이거 요 리뷰 보시기 전에 게리모가 시드니에 있었을 때 호주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걸 놓치는데 이게 싱글 코일 픽업이잖아요. 네네. 게리모는 소리가 헤비메탈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세게 치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때 선생님이 주셨던 한줄평이 멋쟁이 기타임에는 분명하나 톤 잡을 때 고생스럽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예. 저는 키워드는 미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점수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게 선생님이 7.5 제가 8 드렸단 예. 말이에요. 네. 이거 뭐 미들이 사실 뭐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없네. 아니 가격을 거의 두 배를 뛰었는데 정리를 해야죠.
어 좋다. 게임 먹여놓으니까 조금 더 조금 약간 더. 어둡긴 하네요. 네. 요 정도 먹이면 되고 8 네. 정도 먹이면 잘 먹네요. 많이 뭐 먹이면은 올라가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과부하 걸린 느낌 좀 있긴 예, 있어요. 근데 있어요. 네. 좀 터질라 그래 봐.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심플하다.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욱스 파워서플라이 시작했던 교환인데요. 2062화의 치욱스 파워서플라이 1부 SYJ 오베르님. 오베르? 오베르가 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뭐 작곡가? SYJ는 약자인 것 같은데 소유진님. 네. 네. 소유진 작곡가님. 네. 나름 유명한 파워인데 드디어 정식으로 수입이 되나 보네요. 네, 나노 메트로 보드 밑에 들어가는 좋은 사이즈의 스펙은 훌륭하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강일 씨는 기탐 찍을 때마다 잘생겨지네요라고 해주시고 그 밑에 강일 씨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생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허 이렇게 주셨는데 강일 씨의 세컨드 닉네임이 아닐까 약간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거 봐라. 네, 네 우리 SYJ 오베르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바로 아까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들었는데 더블컷 토에는 한 줄 평 드리겠다. 너무 심플하면 베스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심심해요. 네. 소리 좋습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심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먹기에도 양이 좀 줄네. 네. 좀 줄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어린이 세트를 드렸는데 오늘 좀 양이 좀 줄네요. 이게 그리고 또 아예 이게 가격 정책 자체가 120이다, 130이다 이랬으면은 뭐야 그러면은 뭐 가격이 그렇다면요 충분히 오케이 이런 느낌인데 가격을 190, 번소를 190 끌어놓고 할인 적용한 가격이 170이란 말이죠. 네, 그럼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운드라면 이거는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성비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점수 드릴게요. 가성비에서 점수가 좀 까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소주 대 냉면 몇 대? 네. 몇? 짜잔. 77.0.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거는 망한 건 없어요. 거의 네, 버리는 카드 없이 다들 각자 괜찮은 준수한 퀄리티를 자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주니어의 가격을 잡아 올린 게 굉장한 페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SG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지 다음 깁슨 시간에 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깁슨에 요새 나올 게 많아가지고 깁슨의 하이엔드급 어쿠스틱 기타들 있잖아요. 어쿠스틱 타임즈에서도 한동안 계속 만나보실 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또 다음 시리즈도 있고 하니까 권장 조비 작가가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네, 한 네. 7,800 정도 하는 네. 여러 어쿠스틱 기타들까지 해서 당분간 기탐 어탐 해서 버즈비 TV의 많은 챕터들이 깁슨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또 볼 때 몰아보신다는 느낌으로 우리 깁슨 시즌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